지금부터 동기 일체학마다 독수고만 들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학산단의 합창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합창 발표곡으로는 의암석사 추모고, 하늘세사, 종소리, 항운의 노래, 내 마음의 강물 다섯 곡이 되겠으며, 지휘회랑 김윤경 동동님, 반주회랑 정영수 동동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7번째 인민혁명을 맞이하는 선생님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에 일단 여러분들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대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념하는 이인혁명의 장들이 무척 기념행사를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평화가 오늘날의 천도교로 되고 편안하신 분들입니다. 과거에 선생님께서도 누구에게도 천도의 이치를 원래 숨어서만 그리시다가 이렇게 종로 내거리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게 된 기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민혁명을 축하하면서 제가 오늘 천도교 성당을 비롯해가지고 도라지 말하나요? 그리고 진도어리랑 우리 민요를 상대적으로 새롭게 협곡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획기적인 연주자들이 오셨어요. 같이 즐겁게 깊게 연주를 하겠습니다. 공연들 중에 신이 나시거나 그러시면 박수도 신나게 쳐주시고요. 분위기 좋으시면 그런 춤도 동시에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번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힘든 것 같습니까?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세가 이 말을 우리 눈치를
떨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잠깐만 좀 낼게요. 밤에 들려드린 곡이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샘이라는 곡인데요. 예, 보니까 그 우리 부각에 있는 북거리 장단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장구를 한번 빼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룹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만하게 쓰고 있고, 또, 예, 전통적인 그런, 세계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즐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월드뮤직이라는 그룹을, 이름을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주도 민요, 너영남이라는 게 있어요. 원곡은, 너냥나냥이라고 해서, 계실 겁니다.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마이크가요. 너무 둥글둥글해요. 너였나요? 혹시 아신 분들은 같이 따라 해주세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춘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 반가라는 게 있어요. 한술에 못 풀려고 하는 거. 제가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소시적에 여러분 반가가 하나 있습니다. 감상풍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 선비들이 강 위에다가 배를 엄청 띄워놓고 유유 자작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려요. 한해 대장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뼈지기를 키우면서 살면 이 이상을 해먹으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그런 노래를 묻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 목이 그냥 꼭 무술을 물러가듯이 굴러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네, 그리고 목소리가 같이 준비해서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강산어 동동던 난데 풍월신도 가는 내가
마지막으로 곡을 들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곡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전망선입니다. 땅 위에 하늘 날아가리라고 있죠. 같이 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날 이렇게 불러주신 분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도록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이어서 모의 설교 내일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이찬기 이로민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상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상 종로교구 조하운 등등이 서울교구 장경혜 등등이 가신다 봅니다. 이수님 분들에게는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먼저 조하우 목도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상장 제1368호 종로6구 조하우 도하께서는 평소 성경신을 다하는 복신 주인으로서 제107주년 이내 기념 모의 설교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내었기에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포도 145년 12월 24일 천도교 결혼 이철기 참가자는 오늘의 성장을 위한 상품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장경혜 3장 제1366호 참가상 서울교구 장경혜 이하동문 이기대장님으로 마찬가지로 5만 장남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장려상 이종민 동덕님 상장 제1365호 장려상 시험교부 이종민 이하동무 경전 두 권, 천도교 관련 도서 한 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이 다음 우수상과 최우수상이 남았습니다. 아, 왜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후문을 들으면 그 최우수상은 세 분 다 만장일치로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고향숙 동료님 상장 최우수상 제1363호 상광교구 고향숙 도하께서는 평소 성경신을 다하는 복신 주인으로서 제107주년 인일 기념 모의 설교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내었기에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포덕대 45년 12월 24일 천도교 교련 이철기 주어지겠습니다. 지창이 많죠.
제1364호 동부상교구 정덕재 이하동무. 공수장에는 신문 중간에 있는 한편증과 영전 조건, 신도교 관련 도서 한 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오늘 부상으로 경전과 신도교 관련 도서 등을 드리는 것은 포도 3대가 운동의 정성을 쏟아주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의수교 대회에서 입상을 하신 여섯 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위설교 대회를 한 취지는 인재 양성 차원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분이 다 잘했는데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었더라면 여섯 분을 다 최우수상을 줄 정도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젊은 동등님들이 대단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애기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참 과제가 각 교구에서 하는 설교를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설교를 교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나면 그야말로 참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가슴이 찡하는 것을 느끼고 가야 그리고 다음 시대에도 내가 가서 좋은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수준을 높이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데 저는 설교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스승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반드시 경전에 있는 스승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스승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도 진리를, 천도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스승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천도교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현실 사회에서 고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바라잡아야 될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우리 공덕님들이 가슴이 찡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은 설교 시간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자기 느낌을 그냥 이야기하고 스승님의 말씀은 전혀 관계를 짓지 못하고 스승님의 말씀을 들미기지도 않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소설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서 느낀 것을 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남 비판을 하고 남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는 바로 스승님의 생각과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다. 교리 연구 발표가 아닙니다. 교사 연구 발표가 아닙니다. 교리 연구 발표는 교리 연구만으로 교리 발표만으로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스승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스승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바로 잡을 것, 수준을 높여야 될 것 이런 것을 들추어서 예방을 들추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설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또 그 다음에 여성 합창단이 합창을 공연을 해 주셨는데 많이 나으셨죠? 많이 나으셨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대단히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여성 합창단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한다면 오늘 22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앞으로 적어도 49분 이상 50명 이상이 합창 가능이 되도록 우리 나라 제도를 하자 이런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월드 뮤직 팀에서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는데 아주 대단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월드 뮤직 팀
세계적으로 아주 날리는 비난되는 그런 월드 뮤직 TV대에 세계에 나갈 때는 반드시 천도송을 몇 곡 주문해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후에 경춘 예술제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도교 신앙을 좀 10년간 내려보자. 만나는 것들은 답답하게, 진실하게, 엉덩강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천도교 교단에 가고, 그리고 힘이 나고, 정말 즐겁고, 신명나고, 이렇게 좀 신앙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5일 체질 기념에는, 4월 3일이 일요일이고, 4월 4일이 월요일이고, 4월 5일이 공일로서 체질 기념인데, 그래서 4월 3, 4, 5, 3일간 전국의 천도교인들을 동남정에 모셔가지고, 정말 우리 수은 대신사께서 도를 깨달은 그 성지에 모셔가지고, 전국 교인들이 한번 신나게 한번 기회해야 되겠다. 기념식도 공연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예술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회의에 끊쳤습니다. 종교총회에서 사업회의에 끊쳐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때는 전국 정부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또 대한민국의 언론이 볼 때, 야, 천도교 요새 몇십 년 동안 좀 잠잠하더니, 이제 보니까 천도교인들 대단히 많네.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네. 또 예쁜 미인들도 많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취급을 하고, 국민들도 한번, 와, 천도교, 이제 천도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해지겠다. 우리나라가 좀 잘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심어주려고 천도 문화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좀 기대하고 기다리시다가 스케줄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천도 문화 때는 주변에 계시는 분 모두 좀 동원을 하셔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는 우리 합창단도 아주 합창을 더 잘할 것이고 또 국악 공연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제2군사령부에서 2군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6군문학대를 창조하기로 연주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2군사령부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한 기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경제 낭송도 하고 고인설교도 하고 또 학자들 와서 학술 반려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인회에서 미술품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와서 시 매개장도 하고 사생내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냐? 아, 천도교 믿었더니 힘이 난다. 천도교 믿었더니 힘이 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좀 끊게 펴고 정말 눈 품에 뜨고 좀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천도교 신앙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